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시흥에 위치하고 있는 다사랑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쁜 화분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태풍이 또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걱정스럽죠. 네, 여러분들 단둘이 잘 하셔서 태풍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흥에 위치하고 있는 다사랑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화분들은 또 이렇게 또 콩군들이 많이 보이네요. 콩군들이. 네, 콩군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화분들이 너무너무 깜찍하고 이쁜 것 같아요. 네, 보시고, 한번 또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이컵으로 비교하셔서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네, 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아이는, 네, 요 아이인데요. 4개에서 12,000원이라고 합니다. 4개에 12,000원. 요런 화분인데요. 하나에 3,000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콩군입니다. 완전 콩군. 예, 오, 귀엽죠? 요런 콩군들 또 많이 또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콩군에 딱 식재해가지고요. 예, 또, 마사를 딱 깔고 물을 싹 부어놓고 물을 빨아들이게끔 해주면 되더라고요. 네, 요, 이쁜, 꽃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콩군입니다. 4개에서 12,000원이고요. 네, 사이즈는 4.5가 나오고 4.5가 나옵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네, 종이컵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4개에서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 2번입니다. 2번 사이즈는, 2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오, 너무너무 귀엽죠? 네, 여기도 앙증앙증하게 여기에다 다 이렇게 코사지를 달았네요. 이렇게. 예, 꼭 코사지를 달았습니다. 예, 요런 화분인데 요 아이도 콩군이라고, 콩군이고요. 요 뭐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요. 예, 요런 화분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요 아이는 4개 해가지고요. 24,000원입니다. 네. 4개에서 24,000원에 드립니다. 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요 아이는 6cm 나오고 7cm가 나옵니다. 6 곱하기 7입니다. 네. 너무 귀엽죠. 요런 화분입니다. 다리가 있어요. 요런 다리가 있습니다. 요 아이가 2번이고요. 3번 볼게요. 네, 3번 아이는 홍조분이네요. 홍조분. 네, 이런 홍조분입니다. 네, 요 아이는 모래를 싹 뿌려놓은 듯한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화분입니다. 네, 요 3번. 요 아이 두 개 가지고요. 24,000원에 드립니다. 네, 두 개에서 24,000원이고요. 9.5가 나오고 8.5가 나옵니다. 9.5 곱하기 8.5고요. 예,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들은 왜 여기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또, 4번도 살짝 콩군입니다. 살짝 콩군. 네, 소분이죠, 소분.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요 정도입니다. 예, 앞에가 요런, 오, 멋있죠? 요런, 무슨 모양인가요? 밑에 나무죠? 나무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큐빅이 달려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사각긴 화분. 예, 요렇게 생겼는데요. 예,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이런 코사지가 달렸습니다. 큐빅 달려있는 코사지인데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거의 살짝 작죠. 네, 살짝 작은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다섯 개에서요. 다보라고 써있네요. 다보분인가 봐요. 다보. 네, 다보라고 써있고, 네, 다섯 개에서 35,000원에 드립니다. 6 곱하기 7cm가 나옵니다. 네, 요렇게 있고, 다섯 개 35,000원이고, 네, 5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5번인데요. 이렇게 소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소분이죠. 네, 이 아이랑 4번 아이랑 같은 공방인 것 같습니다. 다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보 화분. 네, 이런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개당으로 5,000원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장미 꽃잎이 이렇게 앞에 장식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튤립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4개, 이 아이는 5개 가지고요. 가격이 2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큐빅이 안 붙어 있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내려갔죠. 이 아이는 큐빅이 붙어 있는 것이 조금 몸값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아이는 35,000원이고, 네, 요 5번 아이는 25,000원에 다섯 개가 갑니다. 6 곱하기 7cm가 나옵니다. 입구는 6, 네, 높이는 7cm 나오는 아이, 5번은 다섯 개에서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예, 6번은 요 아이입니다. 6번은 요 아이. 요 아이인데, 예, 요런 화분이죠. 우리 다육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화분이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 앞에 꽃그림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4개 해가지고 이 와인은 24,000원에 해드립니다. 4개 24,000원입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넉넉한 사이즈죠. 네, 살짝 둥근 사각입니다. 네, 다리가 이렇게 4개 동글동글한 다리가 3개가 달렸습니다. 네, 와인은 6번은 4개에서 24,000원에 드립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네, 7번 아이는 또 이런 앞에 똑같은 요 5번 아이하고 비슷한 아이인데요. 요 장미 꽃잎이 이렇게 싹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싹 장식을 했습니다. 네, 요 꽃잎도 이파리도 이쁘고, 네, 네, 나뭇잎도, 네, 요렇게 4개 세트 해가지고요.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4개 세트, 다보 화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요런 소분입니다. 네, 조그만한 소분인데, 네,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화분입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네, 이 아이는 4개 세트, 네, 2만원에 드립니다. 4개 세트 2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6.6 곱하기 7cm가 나옵니다. 7번이었고요. 4개 세트, 네, 2만원에 드립니다.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수목분인가 봐요. 수목분인지 요렇게 뭐라고 있는데요. 직인이 있는데 굼터라고 돼 있네요. 굼티? 예, 굼터라고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인데 엄청 고급스럽죠. 앞에는 요런 코사지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예, 굼터라는 아이. 요 아이는 예, 요 아이는 8번은 수목분이라고 적혀 있네요. 요 아이는 8 곱하기 11cm 나옵니다. 개당으로 해서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개당으로. 예, 하나만 구매하셔도 되고, 두 개 하시면 3만원이 되는 거고요. 네, 요 수목구는 조금 몸값이 좀 있는 아이죠. 네, 요 아이는 8번은 개당 15,000원이고요. 8 곱하기 1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아이는, 네, 여기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8번이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희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희화분 다 아시죠? 네, 희화분에서 나온 화분인데 너무너무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이죠. 네, 희화분에서 나온 이런 화분인데요. 네, 요 아이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만원입니다. 두 개 세트. 네, 노란색이랑 이렇게 하늘색이랑 두 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에서 2만원이고요. 네, 입구는 6.5가 나오고, 네,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9번 아이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만원입니다. 흰 노란색 가져가실 분은 요 아이 가져가시고요. 네, 하늘색 가져가실 분은 요 아이 하늘색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굽다리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발이 이렇게 리얼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꽃이 이렇게 다 이렇게 꽃이 있고, 예, 또 꽃에는 다 이렇게 또 큐빅을 일일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요 큐빅 붙일 때도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본드를 해가지고 붙이는데요, 엄청 수공, 수작업이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분이죠. 이 큐빅 붙이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네, 이 아이는 9번 두 개에서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도 요 희화분입니다. 희화분. 네, 요렇게 희화라고 되어 있죠. 네, 요런 화분인데요, 작은 사이즈입니다. 예, 이런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요 아이는 좀 작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예, 요 희화분에서 나온 요 또 너무너무 이쁜 꽃잎을 붙여놓은, 예, 그런 모습이죠. 예, 유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이런 화분인데요. 엄청 발굽다리도 동글동글한 발이 달렸습니다. 예, 요 아이는 3개 세트 해가지고 3만원에 드립니다. 네, 6.5가 나오고 8cm가 나옵니다. 6.5 곱하기 8cm가 나옵니다. 10번이었고요. 11번 볼게요. 네, 11번 아이는, 네, 요 아이네요, 요 아이. 네, 11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솜물레 분이라고 합니다. 솜물레. 네, 솜물레 분인데요. 솜물레 아닌데. 인동분인데. 네, 사장님 잘. 네, 요 아이는 인동분입니다. 인동분. 인동분에서 만든 화분인데요. 이렇게 요 아이는 두 개 해가지고요. 24,000원씩입니다. 요렇게 두 개 하시면 되고, 또 요 아이는 요렇게 두 개 하시면 되고. 앞에는 요렇게 또 큐빅이 아주 이쁘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네, 사이즈 넉넉합니다. 약간 깊이감도 있고, 네, 다육이 심어 놓으면 진짜 뭐든 심어 놔도 이쁠 것 같아요. 네, 저 인동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인동분을, 예, 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요 아주 화려하고, 은근 화려하고, 은근
고급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예, 운동복이고요. 요 두 개에서 요 아이는 24,000원에 드립니다. 11.5가 나오고 높이는 11이 나옵니다. 네, 11.5 곱하기 11이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11번이었고요. 12번 볼게요. 12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네, 요 아이는 또 요렇게, 오, 예. 앞에는 이런 코사지가 달려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꿍꿍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이 아이는 꿍꿍방. 예, 꿍꿍방의 화분이고요. 네, 요 큐빅이 예, 일일이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앞, 입구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찝어져 있고요. 예, 멋을 냈죠. 입구도. 예, 이런 화분인데, 예, 3개에서, 예, 3개에서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3개에서 48,000원. 와이는 꿍공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사장님 또 홍조라고 하는데. 네, 3개에서 네, 48,000원입니다. 10 곱하기 10cm가 나옵니다. 엄청 화려하고 너무너무 이쁘죠. 네, 와이가 12번이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네, 13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네, 요 아이인데, 요런 화분인데요. 요 아이가 손물래인데. 요 아이는 손물래입니다. 네, 손물래 화분이고요. 예, 요런 화분입니다. 여기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요 정도 사이즈고요. 종이컵이랑 요 정도 사이즈고요. 네, 높이 사이즈 볼까요? 높이? 네, 높이도 살짝 종이컵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네, 10 곱하기 18.5가 나옵니다. 예, 요 24 공방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3개 가격이 안 나왔네요. 3개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3개 가격이 안 나왔네요. 예, 요런 화분인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하나에 13,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에 13,000원. 그러면 세 개 하면 39,000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개 39,000원짜리입니다. 네. 세 개 39,000원. 네. 요런 아이고요. 손물래 공방 화분입니다. 13번이었고요. 14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수목분입니다. 요 아이는 수목분. 예, 요 아이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크기, 높이가 이 정도고요. 크기도 이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도 남죠. 네, 이런 한인데요. 가격이 두 개에서 16,000원입니다. 엄청 착하게 나왔죠. 네, 수목분에서 나온 화분, 이 아이 두 개에서 16,000원이고요. 9 곱하기 9.5가 나옵니다. 9 곱하기 9.5가 나오는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가 14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15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 네, 이 아이는 4개에서 38,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엄청 또 우리 다육맘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분 중에 하나죠.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사각,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 앞에는 꽃그림이 이렇게 다 다른 꽃으로 이렇게 다 네, 똑같은 꽃이 아니고 다 다른 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아이는 4개에서 38,000원입니다. 한 개당 만 원짜리인데요. 네, 4개에서 38,000원이고요. 입구가 11이고요. 높이도 11입니다. 네, 입구도 11, 높이도 11. 이렇게 나오는 예, 이 아이 15번이고요. 4개에서 38,000원입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네,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높이도 요 정도 높이고요. 15번이었고 그다음에 16번은 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손물래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아, 희화분이죠. 희화분. 예. 이 아이는 희화분입니다. 희화분. 요런 아주 가볍기도 하고 유학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이런 약간 긴 농분에 속하는 이런 아이입니다. 앞에는 너무너무 이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네, 오, 이쁘죠. 개당으로 2만원짜리인데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39,000원에 드립니다. 네, 개당으로 2만원짜리를 두 개에서 39,000원이고요. 10 곱하기 13.5가 나옵니다. 10 곱하기 13.5가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 이렇게 발굽다리가 동글동글한 발이 세 개 달렸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이쁘게 꽃 코사지가 달렸고요. 뒤에는 빗살 무늬로 이렇게 그어놨죠. 네. 물 마르면 아주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유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이 아이가 17번입니다. 네, 이 아이도 선물래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도 39,000원이네요. 이 아이 똑같으네요. 이 아이 예, 여기도 39,000원에 나왔습니다. 예, 이 아이도 9 곱하기 8.5가 나옵니다. 9 곱하기 8.5. 예, 요런 화분인데요. 여기 손물래라고 적혀있죠. 네, 요런 화분입니다. 앞에는 이런 코사지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요런 코사지가 달려가지고, 예, 엄청 화려하고 이쁘죠. 네, 발굽다리는 이렇게 3개가 달렸습니다. 예, 손물래 공방. 예,
많이들 사용하시죠. 요 공방에서 나온 화분들. 네, 요아이 17번 3개에서 39,000원입니다. 9 곱하기 8.5가 나옵니다. 네, 18번 볼게요. 네, 18번 아이도 요 아이인데요. 희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요 아이. 희화분. 오, 장식이 너무 화려합니다. 네, 오, 큐빅이 아주 엄청 반짝반짝 합니다. 색깔은 하늘색인데요. 요렇게, 약간 농한 화분입니다. 농한 화분. 요 아이는 두 개 가지고 35,000원입니다. 두 개 35,000원이고, 입구는 11, 높이가 13,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입구는 11, 높이는 13. 네, 유약이 살짝 발라졌습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발굽다리 동글동글한 발이 달렸고요. 네, 이 아이는 2개에서 35,000원에 드립니다. 18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18번이었고 19번은 여기 19번이 어딨지? 여기 있네. 여기 19번은 요 아이인데요. 더 나은 공방분입니다. 더 나은 공방분. 엄청 멋있죠. 이 더 나은 공방분은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네, 요렇게 생긴 아인데요. 네, 개당도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개당으로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두 개에서 58,000원이라고 합니다. 두 개에서 58,000원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호리병 스타일로 돼 있는데, 예, 네, 너무 이쁘죠. 앞에가 너무 화려한 이게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까만 바탕에 꽃장식이 너무 화려합니다. 오, 너무너무 이뻐요. 두 개에서 58,000원인데요. 개당으로 하시면 개당으로는 얼마일까요? 개당으로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개당. 네, 개당으로는 한 개당은 3만원씩 해드립니다. 네, 개당은 3만원 해드립니다. 네, 19번이었고요. 네, 꽃 그림은 요렇게, 요런 그림도 있고요.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꽃 그림이. 네, 조금씩 다른 꽃 그림이죠. 네, 원하시는 꽃 그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 네, 20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인동화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인동분. 네, 요 아이인데요. 이렇게. 오, 요 화분도 엄청 고급스럽고요. 엄청 모든 심어놔도 잘 어울리죠. 네, 요 화분인데요. 요 아이, 두 개에서 요 아이는, 39,000원에 드립니다. 39,000원. 네, 요 아이는 한 개당은 2만원씩입니다. 네, 한 개당 2만원인데, 오늘 39,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에서. 엄청 이쁘죠. 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네, 10 곱하기 15cm가 나옵니다. 아, 여기 양쪽에 이렇게 딱 손잡이가 달렸고요. 여기도 양쪽에 이런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이런 손잡이. 요렇게. 네, 앞에는 이런 큐빅이 달려있고. 요런 화분입니다. 네. 요 아이는 두 개에서 39,000원에 드립니다. 21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또 이런 화분인데, 여기도, 여기는 베트남이라고 돼 있네요. 베트남. 네, 베트남 수입분입니다. 이 아이는 두 개에서 네, 24,000원에 드립니다. 베트남 화분. 12 곱하기 13cm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13. 네, 요런 화분인데요.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이죠. 네, 요, 발굽다리가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두 개에서 24,000원에 드리고요. 21번이었고요. 22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두 개에서 17,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두 개에서 17,000원이고요. 네, 개당은 8,5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는 이런 코사지가 달렸습니다. 요 아이는 수입분입니다. 네. 수입분이 이렇게 있고요. 두 개에서 17,000원이고, 13 곱하기 13이 나옵니다. 네, 13 곱하기 13. 네, 21번이었고요. 22번은 요 아이인데요. 22번이었고요. 요 아이가. 네, 이 아이가 22번이었고요. 23번 볼게요. 23번도 수입분인 것 같아요. 우와. 요런 화분인데요. 완전 농한, 네, 농다리를 갖고 있는 화분이네요. 요런 화분. 오, 수입분이 아니네요. 국산 화분인가 봐요. 수입은 이렇게 수입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 여기 아이는 수입이 아니에요. 국산분인 것 같아요. 네, 요런 농분입니다. 농분. 네, 농분인데, 이 아이는 3개에서 36,000원에 드립니다. 10 곱하기 19cm가 나옵니다. 엄청 다리가 농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10 곱하기 19cm입니다. 네, 36,000원에 이 세 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요렇게 농다리, 농분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가 2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요 아이인데요. 작은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작은 공방의 화분, 작은 농분입니다. 완전 엄청 긴 농분인데요. 요 아이는
개당으로 2만원에 드립니다. 개당 2만원. 얘는 7.5가 나오고요. 높이는 19cm가 나옵니다. 예, 7.5 곱하기 예, 19cm가 나옵니다. 예,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엄청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가 24번이었고요. 네, 개당 2만원에 드립니다. 7.5 곱하기 19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번이었고요. 25번은 네, 25번이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또 단빛 화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이죠. 오, 엄청 화려하고 이쁜 것 같아요. 네, 색깔도 이쁘고 꽃도장을 이렇게 다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에는 다 꽃도장이 있고 앞에는 이런 코사지가 달렸습니다. 네, 이런 농분이고요. 여기는 뭐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28,000원이고요. 개당은 28,000원입니다. 네, 개당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아이는 11 곱하기 17.5가 나옵니다. 11 곱하기 17.5가 나오는 아이. 개당으로 28,000원에 해드립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사이즈 엄청 좋죠. 네, 이 아이가 25번입니다. 25번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또 이 아이인데요. 오, 엄청 또 이 아이도 국산 화분인데 공방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공방. 예, 앞에는 이런 문고리 코사지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약간 용한 화분이고요. 예, 무게감은 살짝 있습니다. 아주 두툼해가지고요.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런 화분입니다. 예, 이런 튼튼한 화분. 아이는 3개 해가지고요. 태형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형. 예, 3개 해서 27,000원입니다. 27,000원. 3개 27,000원이고요. 예, 12 곱하기 14cm가 나옵니다. 예, 이 아이 26번이었고요. 27번 볼게요. 27번도 국산분입니다. 국산분. 예, 이 화분도 엄청 많이 쓸모가 많죠. 저도 이거 몇 개 쓰고 있어요. 이 아이 엄청 좋아요. 예, 이 아이는 2개 해서 3만원입니다. 가격도 착한데다가 예, 큼직하고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국산분이고 공방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인데 앞에 코사지가 문고리 코사지입니다. 예, 발굽다리 이렇게 3개가 달렸고요. 네, 이런 아이는 2개에서 3만원 해드리고요. 14 곱하기 17이 나옵니다. 네, 14 곱하기 17입니다. 네, 이 아이가 27번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27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이쁜 화분들이 많이 있죠. 네,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다 분갈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대로 놓고 가을까지 기르시면 됩니다.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 네, 그 이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분갈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여기 들어온 지가 한 2-3년씩 다 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 달궈진 아이들입니다. 아, 1번부터 볼게요. 1번 아이 4개 해가지고요. 4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4세트, 4포트 해가지고 4만원인데 이 아이는 아침에라는 아이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이두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도 이렇게 물도 들어와 있고 네, 자구 하나 달렸고요. 뒤에도 자구가 두 개나 달렸네요. 와, 네, 이렇게 자구가 두 개나 달렸습니다. 이런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침에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웰썸 블루입니다. 웰썸 블루. 엄청 눈을 뽀샤시 바르고 있고 아주 따글따글하게 묵은 아이죠. 얼굴 생장점 부분을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다져진 모습이 딱 나오죠. 네, 웰썸 블루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페러 독수입니다. 페러 독수. 이렇게 얼굴이 3두로 되어 있는 페러 독수입니다.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목대도 있는지 한번, 네. 목대가 아주 꿀목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 아래, 네. 이렇게 얼굴 3두로 되어 있는 페러 독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팅커벨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잔마사가 싹 올라져 있는 거는 분갈이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몇 년씩 이 상태로 길렀다고 합니다. 2-3년씩. 이렇게 네, 팅커벨이 있고 이렇게 해서 4개에서 4만원에 드립니다. 1번이었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네, 여기도 4종에 39,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요 논요니가 들어갔습니다. 논요니 아주 뽀사시 분을 바르고 있는 얼굴 사두로 된 논요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더스티 로즈입니다. 아주 뽀샤시 분을 바르고 색깔이 여름인데도 이쁜 색을 이렇게 내고 있는 예, 더스티 로즈입니다. 예, 밑에 자구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저기 밑에 자구도 올라오고 있고 얼굴이 지금 현재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 여기도
분갈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은, 아, 여기 세 번째는 라벤더 걸이라고 합니다. 네, 라벤더 걸. 요렇게 머리 두수가 꽤 많습니다. 오, 자구가 잔뜩 올라와가지고요. 자구, 얼굴이, 얼굴 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 둘, 넷, 여섯, 여덟두 되는 것 같아요. 여덟두. 라벤더 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르케인입니다. 아르케인. 오, 라인 끝으로 빨갛게 물드는 너무너무 이쁜 아르케인입니다. 네, 이렇게 아르케인까지 이렇게 네 개 세트 해가지고요. 39,000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착하게 나왔죠? 네, 2번이었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이는 다섯 개네요. 다섯 개. 3번은 다섯 개 세트로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질리형 금이라고 합니다. 질리형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아주 입을 싹 오므렸어요. 물이 엄청, 물을 좀 굶겼나 봅니다. 네, 물을 주면 활짝 펼 것 같아요. 얼굴 삼드로 되어 있는 질리형 금이 들어가고, 아이시 그린이 들어갔습니다. 눈을 뽀샤시 바르고 있는 아이시 그린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핑크 샴페인입니다. 오, 선을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있죠. 네,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네, 핑크 샴페인, 사이즈는 11cm 포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룬 힐입니다. 오, 여름에 이쁜 마룬 힐입니다. 얼굴 두수가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두네요. 예, 잔잔한 아이들까지 해서 일곱, 여덟두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때 또 자고 또 있습니다. 네, 우와. 예, 여기도 있고. 네, 요런 마룬 힐 한 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다섯 개고요. 가격은 4만원에 드립니다. 네, 3번 세트는 4만원. 네, 다섯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네, 4번도 다섯 개네요. 이 아이가 핑크 딥스입니다. 핑크 딥스. 얼굴이 달달 무거워가지고요. 이렇게 짤막해졌습니다. 네, 핑크 딥스 들어가고 슈가 베이비 들어갔습니다. 슈가 베이비도 이 정도 사이즈면요. 꽤 나오죠. 가격이 꽤 나옵니다. 이 정도면. 11cm 포트에 들어있고 밑에 자구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네, 자구 엄청 나오죠. 네, 다산의 애왕이죠, 이 아이가. 슈가 베이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퀸이라고 합니다. 레드퀸. 네, 얼굴 두수 꽤 많은 레드퀸이 하나 들어갔고요. 집시 금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3두짜리입니다. 3두, 오, 4두네요. 4두짜리 집시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줄리아나입니다. 머리 두수 꽤 많은 줄리아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5종 세트 해가지고요. 39,000원에 나왔습니다. 4번 아이. 네, 4번 아이도 5종 세트 3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아이는 여기 양진철아는 엄청 귀한 아이인데요. 여기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양진철아. 네, 양진철아가 잘 없고요. 몸값도 엄청 합니다요. 양진철아가. 네, 양진철아 하나 들어가고 아우렌시스 하나 들어갔는데요.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머리 두수 꽤 많은. 네, 11cm 포트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멕시코 로즈입니다. 얼굴 2두로 되어 있는 멕시코 로즈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탑수가 촘촘하게 쌓아지면요. 꽃잎처럼, 아주 장미 꽃잎처럼 너무나 이쁜 아이죠. 네, 이렇게 얼굴 2두로 되어 있는 멕시코 로즈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리모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프리모리 엄청 색깔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프리모리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샤몽입니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샤몽. 목대도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얼굴 4두로 되어 있는 샤몽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5번 세트는 5개 해가지고요. 4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5개 4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5포트네요. 5포트. 이 아이가 파스텔 레온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핑크색으로 이 생장점 부분이 핑크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아주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뜨리얼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엄청 송알송알 머리 두수 엄청 많습니다. 예, 수영도 빵 수영으로 아주 봉긋한 수영으로 이렇게 있고요. 예, 옛날에 에뜨리얼이 엄청 몸값이 했던 아이죠. 네, 요런 에뜨리얼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스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얼굴 두수 한 3도 돼 있는 제스타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필더 금이 하나 들어갔고요. 닥터필더고. 요렇게 목대가 요렇게 굵게 있는 닥터필더 금입니다. 네, 요렇게 자구도 옆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이트 턱시판이라고 합니다. 하이트 턱시판. 얼굴 두수는 둘, 넷, 여섯으로 되어 있는 하이트 턱시판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층수도 아주 촘촘합니다. 네.
화이트 톡시팡까지 해서 이 아이는 5종 세트 해가지고 이 아이는 4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45,000원 6번이었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아이는 스노우 바니입니다. 스노우 바니 하나 들어갔습니다. 글램핑크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드 글로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제이드 글로우. 엄청 분을 뽀샤시 바르고 있는 제이드 글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핑크 애드라고 합니다. 핑크 애드. 핑크 애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도 무척 분을 이쁘게 바르고요. 색깔도 핑크 톤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밑에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 네, 목대가 살짝 있습니다. 요 4두짜리 핑크 애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누다입니다. 네, 누다가, 오, 이쁘죠? 엄청 이쁘게 누다가 있고요. 이 아이는 39,000원에 나와 있고요. 네, 5종에 39,000원입니다.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 아이는, 네, 4종에 43,000원에 나왔습니다. 보트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 레귤렌시스입니다. 원종 레귤렌시스. 네, 그 다음에 핑크 베라입니다. 핑크 베라. 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핑크 베라 4종짜리. 요 아이는 14cm 보트고요. 요 아이는 12cm 보트입니다. 네, 요 아이가 정리한데요. 오, 요 아이가 솔방울처럼 엄청 동글동글하게 아주 잘 묵은 아이입니다. 정냐. 네, 정냐가 이렇게, 오, 완전히 솔방울 같죠? 밑에 자구도 올리고 있고, 네, 요런 정냐가 12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아트델리입니다. 아트델리. 오, 머리두수가 4두네요. 4두. 아트델리입니다. 요런 아트델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깔 보라색으로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런 아이 정도면 한 4,000원 이상 합니다. 14,000원. 네, 요렇게 해서요. 4개 세트 해가지고요. 네, 가격은 43,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한 만원 꼴밖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가 8번이었고요. 9번입니다. 9번 아이도 또 마린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오, 요 아이 엄청 이뻐요. 엄청 묵은 아이고요. 색깔 보세요. 네, 이렇게 입장 안에 얼음 무늬를 싹 그리고 있죠. 백분으로.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죠. 네, 머리도 수도 꽤 많습니다. 모주 얼굴 가운데 있고, 삥 눌러 자구가 이렇게 달려있는 마린입니다. 마린.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싹 물이 들어오는 마린이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샤몽입니다. 샤몽도 엄청 머리도 수 많은 샤몽이 둘레, 여섯, 여덟, 열, 열한두입니다. 열한두. 네, 이런 샤몽이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분도 뽀샤시 올렸습니다. 이쁜 아이죠. 그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사로라고 하는데요. 이 피사로가 엄청 거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 아이를 엄청 거하게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요 막 철화도 엮이고 있습니다. 철화 보이시죠? 네, 여기 철화 엮이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냥 예, 가격을 아주 착하게 아주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피사로입니다. 엄청 멋있는 아이고요. 14~15cm 되는 꽃띠에 이렇게 까리비 차 있습니다. 생얼이 한 몇 개 아주 많고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지금 철화가 여기는 풀렸습니다. 네, 여기는 완전 지금 퍼철화가 엮여 있고요. 이렇게 피사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네, 무지개라고 합니다. 무지개 얼굴 쌍두로 돼 있는 무지개인데요. 이렇게 보트 자체가 한 15cm 보트인 것 같아요. 큼직한 보트에 들어있는 무지개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도 엄청 분도 뽀샤시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지개까지 해서 58,000원에 나왔습니다. 58,000원. 네, 9번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부터는 단품입니다. 네, 10번은 4종입니다. 4종. 네, 4종인데요. 요렇게 얼굴 두수가, 밑에 자구도 또 나오고 있고, 총 3두, 4두로 되어 있습니다. 네, 큰 얼굴이 3두고요. 밑에 자구 여기 하나 나오고 있고, 네. 4종인데요. 물들면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색금으로도 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색금이 들어있죠. 이렇게 오, 예, 요 빨갛게 물드는 4종이 하나 들어갔고요. 요 아이를 가격이 너무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25,000원입니다. 옛날에 엄청 못가게 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예, 요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1번은 실큐입니다. 실큐 군생. 오, 머리도 수도 꽤 많고요. 잘 묵은 아이고요. 이렇게 따글따글한 이런 실큐를 하나 넣었는데요. 총 머리도 수가 6두인 것 같습니다. 6두. 저 아이도 다 분갈이가 돼 있는 상태고요.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래 지금 목대는 안 보이는데 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실큐가 있고요. 네, 이 아이도 적심인지 아닌지는 안 보입니다. 네, 이런 실큐 있고 가격 2만 원에
11번은 2만원 애들입니다. 10Q 2만원이고요. 12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예, 요 아이는 레드 크라운입니다. 레드 크라운. 머리두수 한 4도 되는 레드 크라운입니다. 엄청 물들면 이쁘다고 합니다. 예,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12번 요 아이는 2만원 애들이고요. 13번 마케베니아입니다.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네, 요렇게 머리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 한 5만원 이상은 하는 그런 아이죠. 네, 요렇게 마케베니아 금이, 예, 네, 요렇게 머리두수 꽤 많은 둘, 넷, 여섯, 한 여덟두. 여덟두고 밑에 자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케베니아 금은 39,000원에 나왔습니다. 39,000원. 네, 13번은 마케베니아 39,000원이고요. 14번 아이는 또 이렇게 줄리아 철아입니다. 줄리아 철아. 엄청 멋있는 아이고요. 몸값이 좀 하는 아이인데요. 줄리아 철아. 예, 요렇게 꼬불꼬불 막 엮여있는, 예, 철아도 잘 엮여있고, 금도 잘 들어있죠. 오, 통판입니다. 판도 이렇게 건강해 보입니다. 예, 엄청 건강해 보이는 줄리아 철아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격은 35,000원에 드립니다. 35,000원.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줄리아 철아가 몸값이 좀 하는 아이인데요. 35,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15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레드콘입니다. 레드콘이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드콘 군생입니다. 머리두수가 한 4두? 네, 이렇게 4두 되는 이런 레드콘이 들어가 있고요. 손톱이 예쁜 아이죠. 이 레드콘은. 네, 요렇게 손톱도 예쁘고. 네, 요런 아이입니다. 얼굴 두수 4두로 되어 있고, 14cm 보트 꽉 채우고 있는 요 레드콘은 가격이 18,000원에 드립니다. 15번이었고요. 16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캐서린. 예, 이 캐서린은 또 입장 안에 이렇게 선을 선명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조개처럼. 예,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얼굴 두수도 한, 큰 얼굴이 한 4두, 네, 작은 얼굴이 2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두로 되어 있고요. 엄청 멋있어요. 예, 이렇게 보조개들 싹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선명하게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캐서린이라고 하고요. 이 사이즈는 14cm 보트를 넘쳤습니다. 네, 이 아이는 18,000원에 드립니다. 16번 아이 18,000원이고요. 17번 아이는 세데베리아입니다. 세데베리아. 네, 세데베리아 아주 풍성한데요. 네, 물을 아주 많이 굶겼나 봅니다. 쪼글쪼글한데요. 이 아이 물 주면 아주 폭풍 성장을 바짝 뻥튀기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 요 보트도 지금 14cm 보트 같이 보이네요. 네, 요런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있는 세데베리아는 12,000원에 드리고요. 17번이었고, 18번 볼게요. 네, 18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레몬노즈 금입니다. 레몬노즈 금. 엄청 풍성한 레몬노즈 금인데, 엄청 건강해 보이죠. 네, 목대도 아주 꿀목대입니다. 네, 자구 목대들도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삥 둘러 자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모주 얼굴은 가운데 있고요.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이렇게 수영이 엄청 멋있어요. 삥 둘러 자구가 둘, 넷, 여섯 두가 쫙 달렸는데 너무 이쁘죠? 와, 너무 이쁘게 생긴 레몬노즈 품은 28,000원에 드립니다. 네, 1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이브닝 스타입니다. 이브닝 스타. 네. 이브닝 스타는 이렇게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14cm 보트 꽉 채우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물은 안 들어서 초록하지만 이 아이가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머리 두수가 6두 되는 것 같습니다. 6두. 네, 요런 아이가 있고. 18,000원에 드립니다. 19번 아이. 18,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요 아이인데요. 20번은. 네, 요 아이인데, 요 아이가 산체스 마요라떼 철아입니다. 산체스, 네, 마요라떼 철아인데요. 여기 지금 화분 보트를 꽉 채우고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쌩얼도 가끔 있고요. 철아가 아주 엄청 많이 엮여 있고, 예, 쌩얼이 많이 보이네요. 예, 쌩얼이 많이 보입니다. 예, 요런 산체스 철아는 2만원에 드립니다. 예, 요 15cm 보트를 꽉 차고 넘친 이 모습입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묵은 아이고요. 예,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20번은 2만원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21번은 에그리원입니다. 에그리원. 예, 우리, 예,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에그리원이고요. 요 다약, 요 아이가 다산의 여왕입니다. 엄청 밑에 자구를 올려주는 그런 아이고요. 오, 화분도 엄청 고급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트방 공방 화분입니다. 예, 요런 화분 포함해서 35,000원에. 오,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아트방 공방 화분 포함해서 이 화분만도 1,000만 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코사지가 달린 화분들이요. 엄청 몸값이 하더라고요. 이런 코사지 달려있는 꽃, 장미꽃 코사지 달려있는 요 에그리원 분포함해서 35,000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21번이었고요. 22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둥근잎 빛이 후리됩니다. 요런 화분인데요. 요 화분도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어요. 요 지금 큰 사이즈입니다. 예, 요 둥근잎 빛이 후리돼 큰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요, 오우, 무거워가지고 엄청 색깔이 이쁘죠. 예, 약간 형광빛도 들어온 것 같고, 예, 라인은 아주 빨갛게 예, 라인 그리고 있고, 오우, 이쁘네요. 요 아이는 목대에도 아주 꿀목대입니다. 우와,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고, 목대 밑에서도 자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두수는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3만원에, 예, 22번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예,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22번 3만원이고요. 23번 아이는 또 요 아이인데요. 오, 요 아이도 아트방 공방 화분에 엄청 몸값이 그한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도 엄청 큼직합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예, 요 정도 사이즈고요. 네, 요렇게 엄청 큰 화분에 예, 요 아이는 루쯔입니다. 루쯔. 네, 루쯔를 하나 넣습니다. 목대가 아주 엄청 꿀목대로 있는 루쯔. 오래 묵은 아이고요. 목대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죠. 이렇게 긴 목대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 요런 예, 아이고요. 화분 자체만도 한 3만 이상 하는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도 3만원 넘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43,000원에 드립니다. 네, 루쯔는 23번 아이는 루쯔 43,000원에 드립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셔도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네, 24번 볼게요. 24번도 아트방 공방 화분입니다. 아트방 요런 화분인데요. 우와, 너무너무 멋있는 화분이죠. 네, 요런 아주 운치 있고 네, 요런 고급스러운 예, 아트방 공방 화분에 예, 줄리아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줄리아나 오리두스도 꽤 많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두인데요. 요로 지금은 물이 안 들어서 초록하지만 예, 가을 되면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요 아이는 분포함해서 35,000원에 드립니다. 분포함해서 35,000원입니다. 24번 아이 너무너무 괜찮죠. 예, 이렇게 있고요.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오 이쁘죠. 요 또 아트방 공방 화분입니다. 요 화분인데요. 요 또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화분인데요. 엄청 몸값 있는 화분이죠. 네, 요런 화분에 이렇게 또 달달 묵은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금색. 목대 좀 보세요. 완전 목대를 보면 엄청 오래 묵었다는 게 표시가 나죠. 네, 요런 얼굴 생얼로 돼 있는 홍공작입니다. 오, 색깔도 이쁘죠. 둘, 넷, 여섯, 여덟 들어 되어 있는 홍공작. 여덟, 아홉 두네요. 요 아이 밑에 또 있어요. 네, 아홉 들어 되어 있는 홍공작을 38,000원에. 요 아이 하나 값만도 3만원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분포함해서 38,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25번. 네, 요 아이 너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너무 괜찮죠? 네. 잘 보시고 이쁜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포함으로 나온 아이도 괜찮고 여기 보듬 세트도 엄청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잘 보시고 한번 찜해보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